불법 광고물을 가져오면 보상금을 주는 제도가 노인층의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보상금 예산이 떨어져서 어르신들 집마다 불법 광고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. 김대웅 기자입니다. 78살 홍순문 씨 집입니다. 불법 현수막 1,500여 장이 집 베란다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. 주민센터에서 한 장에 1,500원씩을 줘 잔뜩 수거했는데 갑자기 보상제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. 장당 20원씩 주던 명함도 5천 장 넘게 모았는데 처리할 곳이 없어 골칩니다. 한 두어 달은 잘 먹고 살았는데 앞으로 또 안 한다면 이게 못 먹고 살까 봐 이게 걱정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. 청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작한 건 지난해 8월. 두 달 만에 예산 1억 원이 동이나 올해는 3억 원이나 예산을 책정했지만 다시 두 달 만에 예산이 바닥났습니다. 지난 두 달 동안 수거한 불법 광고물만 1,100만 장. 폐지를 모으는 것보다 두 배 이상 용돈을 벌 수 있어 어르신들이 너도나도 수거에 나섰습니다. 예상보다 폭발적인 호응이 이어지자 청주시는 애초 예산보다 두 배 이상 많은 7억 원을 오는 5월 추경 예산에 세우기로 했습니다. 80% 정도 차지하는 명함형 전단지 단가도 한 20원에서 10원으로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면은 12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사업 중단 없이 때도 붙이고 또 붙이고 한 업체에 과태료를 수천만 원씩 부과해도 불법 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수거 보상금을 책정해도 매번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